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보다는 깨달음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요. 교과서 대신 철학책을 탐독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이곳저곳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첫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회 다니며 접한 요한계시록, 인류의 미래가 예언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마음에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혼자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웠는데요. 어른들에게 물어봤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며 아무도 가르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연히 가입한 철학소 모임에서 요한계시록을 풀이해준다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그분을 따라 공부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 진리에 대한 갈급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나오고 대순진리회 다니는 분을 만나 회관에도 가보았는데요. 천지개벽과 조상님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그곳에 가면 어쩐 일인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3개월 정도 신앙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안 되겠다, 마음이나 닦자는 심정으로 불교에 귀의해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한 것인지 2018년 3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저를 인도해 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선에 돌탑을 쌓으며 한 평생을 수도한 이 감룡 처사의 이야기였는데요. 순간 아, 저기 가면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고 그 길로 마이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이산에서 이감룡 처사가 조성했다는 돌탑들과 미륵불상을 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탑사를 가득 메운 탑의 규모에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 많은 돌탑을 쌓아 올렸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감룡 처사는 탑을 쌓는 고행을 하며 미륵부처님께 억조 창생의 구제를 일심으로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륵부처님이 누구시기에 이감룡 처사가 그분께 기도를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처에 더 큰 미륵불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끌리듯 금산사로 향했는데요. 3층 규모의 어마어마한 미륵부처님을 친견하니 그 위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마이산과 금산사를 다녀온 후 이감룡 처사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는데요. 그분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던 중 이감룡 처사가 증산 상제님께 진지를 올렸다는 도전 성구를 발견했습니다. 대순진리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 상제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자세한 행적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는데요. 도전을 편찬한 증산도는 대순진리회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SNS 오픈 채팅방에 증산도를 검색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원석 도생님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과 안산 상목수도장에도 가보았는데요. 그 후 팔관법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여러 종교를 체험한 것은 결국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의 무극 대도를 만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도를 준비하며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취직이 예정된 공장에 갑자기 불이 나면서 취업이 취소된 것이죠. 그 후 아버지의 권유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한동안 도장에 갈 수 없었는데요. 집에서라도 정성 수행을 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다시 안산에 직장을 구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돌고 돌아 어렵게 입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2 의통조직을 완수하여 가을 개벽기 사람을 많이 살려내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한 곳은 군대였습니다. 당시 동기가 읽고 있던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통해서였는데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동기는 저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후 그분과 자주 이야기하며 상제님 진리에 대해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대 후 그 동기와 연락은 끊어졌지만 간간이 진리 서적을 읽거나 인터넷창에 검색을 하면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 오른 등산길에서 다시 상제님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경치가 참 좋네요. 평소 존경하는 형님에게 말을 건네며 시작된 대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인데요.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종주국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형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니 신기했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형님, 혹시 증산도 다니세요? 물었고 그 뒤 형님에게 더 깊이 있는 진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기를 통해 증산도를 처음 알게 된 후 26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가까운 지인이 두 명이나 상제림 신앙을 하다니 내가 이 진리와 인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형님의 권유로 찾은 울산 옥현 도장. 흩어졌던 퍼즐 같던 내용이 수호사님 강의를 들으니 맞춰지는 듯 했는데요. 입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다시 찾아가 입도 공부를 하기까지는 고민과 망설임이 컸는데요. 오랜 기간 진리 서적을 읽으며 진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업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에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지나갔는데요. 그러다 무슨 용기인지 그래, 그냥 믿고 한번 해보자 하다 보면 조상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마음을 다잡고 입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힘겨웠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면 새벽 3시,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와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받고 식사 후 회사로 돌아오면 11시, 그 뒤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다시 집에 가면 새벽 3시.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인데요. 그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 번 되뇌며 다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며 조상님들께서 항상 저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을 쪼개 입도 공부를 하면서 주문 수행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운전할 때마다 태울 줄을 외우고 잠들기 전엔 꼭 청수를 모시고 상생방송을 듣다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의식하지 않아도 태을주가 입에서 저절로 나왔는데요. 그런 제 자신의 변화가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처음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26년이 흐른 지금 입도를 목전에 두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상제님 진리에 안착하도록 인연을 만들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참 도인이 되기까지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겠지만 항상 지금 이 마음을 간직하며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